얘들아, 지난번엔 우리가 밴드를 시작한 얘기를 했지.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해줄게. 근데 우리 밴드니까 이제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그다음에 납품을 하고, 또 수금까지 하는 일이지. 근데 이제 다들 그때는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데, 가게마다 이제 자기네가 수금해주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요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납품한 액수를 수금해 오는 거지. 그럼 그 수금한 거를 전부 제품집에 갖다 주면은 그 제품집에서 우리한테 커미션으로 10%를 이제 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이제 장부에다 이렇게 오늘은 얼마를 벌었다 벌었다 이렇게 적지. 그런데 어떤 날은 막 신나게도 그 하루 번 액수가, 아니, 한국에서 내가 교사했을 때한달번 것보다도 더 많은 날들이 가끔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랬어. 얼마나 신나. 신났지.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운 것도 모르고 새벽같이 그냥 버스 타고 나가서 가게에서 같이 돕고 짐을 그랬어. 같이 싸고 막 날르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가방 4개를 사가지고 그냥 양쪽 2개는 메고 또 들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날랐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브라질은 덥잖아. 그런데 땀이 나도 그냥 그게 어려운 걸 모르고 신나서 자고 날랐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차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차를 사고 그걸로 이제 날르기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날르게 됐지? 근데 차로 날른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게딱 떠오르냐면 어떤 날은 나르는 양이 많아가지고 차의 트렁크에 가득, 그다음에 뒷좌석에 끝까지, 그다음에 조수석에 그냥 가득 채우고 그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뒤져봐서 몸 추스리기도 힘들고 무슨 백미러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어렵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납품한 그런 기억도 있네. 하여튼 신나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부부밴드로 소문났었어. 잘한다고. 그래갖고 제품집에서 우리 것도 좀 팔아주세요. 응? 부탁할 정도였었어. 그런데 어느 그큰 가게가 있었어. 우리가 한참 밴드를 잘할 때 얘긴데 그큰 가게 젊은 사장이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유명한 집에 유명한 사장이 결혼을 하는데 뭐가 더 소문났냐면 상파울에서 최고로 유명한 큰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 거였어. 다들 초대장 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글쎄 우리한테 초대장을 청첩장을 준 거야. 우리는 깜짝 놀랐어. 왜 그런가? 우리는 가게 사장도 아니고 일개 밴드에 불과했는데, 그렇지. 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많이 갖다 줘서 자기네가 장사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청첩장을 받고 너무 막 흥분되기까지 그렇지.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선물했는지 기억나? 아,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가져간 놀이개, 그대만 옥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선물했지. 그래. 80년대에 그 썬파울의 제품의 한때가 그렇게 신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럼 이제 언제까지 했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사계절은 해야 된대. 그 옷에 긴 소매 뭐 색깔 이런 것 때문에 계절마다 옷이 다르고 유행이 색깔이 다르고. 다르고 유행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년을 밴드를 했어. 그리고
꽤 괜찮은 거리에다가 가게를 잡았지. 그 가게 이름이 뭔지? 보찌끼 심포니. 보찌끼 심포니. 그게 우리 첫 가게 이름이었어. 그래. 그래. 다음에는 또? 딴 얘기. 그 보찌끼 심포니 얘기를 또 해줄게. 해야겠지? 그래. 그래. 그래.